가족 중에 두 명이 무려 떠올려서 뛸 텐데. 아 이거 진짜 이거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. 우석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. 저희 집안에 제가 야구를 제일 못한다고.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훨씬 더 우석이를 잘 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2019년도부터 제가 LG 들어와서 우석이를 봐온 결과 그 루틴을 한 번도 깨본 적이 없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 마무리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석이와 정우가 뽑혔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가족들이 더 좋아할 일이죠. 제가 만약에 WBC 코치나 감독으로 갔다라면 정말 세계가 놀랄 일이겠죠. 온 가족이.